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현재 진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강의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네, 어떤 분들은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로 푼다. 또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 한번 피면 속이 시원해진다. 또는 이제 뭐그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잠깐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잊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술을 마실 때는 잊어버리고 또는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때 감정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제대로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잊고 지냈던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냥 단순하게 잊고 지내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다시 한번 또 나한테 계속 언제든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진정으로 푼다라는 것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굉장히 힘든 감정을 가졌었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 내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스트레스가 풀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는 반추 또는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리플렉션, 예. 그러니까 반추는 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리플렉션 성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반추와 성찰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이 달라지는 상태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반추라는 것은 원래 뜻은 그거죠.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먹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반추라고 그러면은 지났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성찰이 일어난다면 성찰이라는 것은 어떤 리플렉션이 일어나면서 내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런 상황이 또 오더라도 내가 이제는 조금 더그 상황에서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성찰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잊는 것과 푸는 것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어떤 환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좀 특이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집에 와서 일찍 주무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그냥 씻고 샤워하고 푹 주무신대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자고 나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져 있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좀 편안해져 있고 또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반추 그 다음에 성찰이 일어나는 순간들이죠. 이런 반추와 성찰이 일어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뭘 해도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술을 드시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반추가 되고 거기서 또 성찰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 과정도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근데 술을 드시면서 그런 반추와 성찰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잠시 있는 것만 됐고 나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또한번 계속해서 똑같은 그러한 안 좋은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잊은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스트레스를 잊는 것과 푸는 것,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까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단추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되짚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찰이 날 수가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감정을 잘 보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건강한 스트레스면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